저는 벤티볼리오사에서 이렇게 하이스피드 낼 줄 몰랐습니다. 한국인이면 벤티볼리오 사랑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박스 주인입니다. 메르하바 살람 할로. 오늘은 기타 강좌 영상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찾으고 왔습니다. 뭐예요? 아, 박기리. 오늘도 정말 좋은 악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도 특별한 게요, 역대 박세주인 박기리 영상 중에 제일 고가입니다. 그래서 해당 악기의 성능과 그 마력을 뭐 이 영상으로 제대로 전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악기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악기입니다. 벤티볼리오입니다. 모델명이 OM7R 모델입니다. 고스펙 악기인데요, 이 7R 시리즈가요, D7R 그리고 OM7R 그리고 OMC7R 있습니다. D7R은요, 바디가 D바디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악기는 OM7R 모델입니다. OM바디입니다, 바디가. 그리고 OMC7R인데 그거는 컷어웨이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쏙 파여있는 거, 요 모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7R 시리즈 중에서는 OM7R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지만요, 이 악기가 얼마나 멋있는 놈인지 한번 알려드리고요,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까지 자세히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박기리 찍으면요, 입문용 기타, 저가용 기타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요, 기타 입문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중점에 맞춰서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이렇게 좀 고가의 악기를 받아보고 제가 연주하는 한 시간 해본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울림이 좀 다릅니다. 더군다나 이따가 설명드릴 거지만 이거는 올솔리드 악기예요. 솔직히 이 올솔리드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보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올솔리드 악기는 연주하면서 계속 뭐 에이징이 돼서 소리가 점점 좋아진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자, 이 모델이 연주자 손에 들어가서 관리를 잘 받으면서 연주가 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운드를 들려줄까 싶더라고. 이 악기는요, 100만원 중반이 넘어갑니다. 비싼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고스펙입니다. 100만원 중반대 가격으로 통기타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실 회사, 우리 M사와 T사, 정말 유명한 브랜드죠. 그 브랜드 악기들과 비교 대상이 될 것만 같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이 벤티볼리오라는 브랜드가요, 이 국내 브랜드가 이제 고스펙 악기로 해서 정말 유명한 회사들과 이제 겨뤄볼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진짜 국뽕이 정말 차오릅니다. 게다가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인레이 보시면은 여기 네모라고 있잖아요, 건곤감리, 국뽕이 차오릅니다.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거지만요, 한국인이면 벤티볼리오 사랑합시다. 이 악기 정말 사랑하기 전에 먼저 늘 그래왔던 스펙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들만 말씀드릴 거예요. 벤티볼리오 레거시 7 시리즈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D7R D바디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뒷면부에 있는 게 있죠? 이게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악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누워있는 친구, 이 친구 잘 것 같잖아요? 안 자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여기 컷어웨이 돼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OMC7R 모델입니다. 자, 헤드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건곤감리, 한국인이면 벤티볼리오 사랑하자 했잖아요. 한국의 멋을 담았다. 이게 바로 벤티볼리의 맛이고요. 헤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카멜본 새들 너트가 사용되었고요.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판에 있는 이 인레이가요, 이것도 건곤감리, 그쵸? 어, 좋아요. 자, 그리고 또 사운드의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건데요, 에어홀 X 브레이싱이라고 합니다. 기타판 뜯어보면 안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직접 뜯어보고 싶지만 뜯었다가는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뜯어있는 사진을 첨부드립니다. 저게 바로 에어홀 X 브레이싱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스펙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이것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줄에 탑 써있죠? 이게 바로 상판입니다. 제가 기타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 눈앞에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인데요, 솔리드 저먼 스프루스입니다. 앞에 솔리드만 보시면 돼요. 솔리드, 그쵸? 그리고 백 앤 사이드, 측 후판이 하는 겁니다. 영순서는 후측판인데 아무튼 여기도 솔리드, 솔리드 인디안 로즈 있잖아요? 솔리드예요. 셋 다 솔리드라는 겁니다. 뭐야? 올솔리드예요.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냥 명함입니다. 기가 막히다 요겁니다. 그리고 핑거보드는 에보니, 브릿지 또한 에보니. 진짜 고급 목재예요. 맥도 마호가니, 그죠? 사실 이것도 이거지만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라카 피니쉬라고 써있는데요, 진짜 고사양 악기들에서만 볼 수 있는 피니쉬입니다. 여러분들 웬만한 악기 피니쉬 한번 보십시오. 찾아보기 어려우실 겁니다. 라카 피니쉬다? 또 말 다 한 겁니다. 이 라카 피니쉬 덕분에 사운드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요, 하드 케이스입니다. 진짜 제가 이거 전달받을 때요, 와, 이거 땅바닥에 던져도 안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스는 이렇게 하드 케이스 드립니다. 왜 하드 케이스겠어? 이런 악기
그냥 1, 2만원짜리 1000조가리 케이스에 담으면 혼나요? 누구한테 몰라요? 그래서 이 하드 케이스에 담아서 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악기 스펙 전부 다 보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정말 하이 스펙이에요. 저는 밴디블리오사에서 이렇게 하이 스펙 낼 줄 몰랐습니다. 진짜 이 악기가 대박이 나가지고 해외 유명한 M사, T사 더 많겠지만 그 회사들과 어깨 나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악기 받아놓고 한 시간 동안 놀았다 그랬잖아요. 소리 너무 좋아요. 일단 지금 살짝 그 카메라 숨이지만 살짝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어보세요. 되게 울림이, 아 이거 카메라로 된다 되나? 놓은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 악기가 아까 올솔리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솔리드가 아닌 거는요, 합판이라고 하죠. 나무를 세 겹 정도를요 이렇게 합쳐요. 그거 가지고 바디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솔리드는 뭐냐면요, 그냥 나무 하나를 그냥 딱 그냥 그대로 그냥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형 기타 보면은요 솔리드가 아예 아닌 것도 있지만 여기 상판만 솔리드인 게 있습니다. 탑 솔리드 기타라고 하는데 얘는 상판, 측판, 후판까지 싹 다 솔리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원목 기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서스테인, 울림 이런 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라카 피니쉬라고 했잖아요. 이 라카 피니쉬만이 주는 깊이 있는 사운드, 진짜 정말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악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드렸습니다. 아직 이 악기는 정식 출시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상 올라가고 나서 추후에 만약에 구매 링크가 생긴다면요, 제가 또 작업을 해가지고 링크도 올려놓을 거니까요. 이 영상 뒤늦게 보시는 분들은요 링크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요 이 악기 스펙과 악기 구매할 수 있게 사락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악기의 어마어마함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운드 샘플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샘플 바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듣고 오셨습니다. 아주 걱정이 됩니다. 이 영상 찍고요 이 악기 다시 반납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맨날 강좌 영상 때 찍는 통기타는요 이 악기의 스펙에 못 미치거든요. 한 3일 동안 기타를 안 쳐서 이 소리를 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소리 너무 시원시원하고요 핑거링 할 때도 너무 따뜻해요. 아 진짜 M사 T사 좀 긴장을 좀 해야겠는데, 무엇보다 이 헤드와 여기 인레이가 또 건곤간리 있으니까 뭔가 좀 더 국뽕이
흥이 차올라가지고 진짜 애국가 연주할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진짜 나름 하이엔드 기타인데요. 진짜 너무 깔끔해요. 여기 헤드머신도 벤티볼리오 시그니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맥 보니까 이거 기억나는데 제가 아마 벤티볼리오 이전 영상에서 여기 약간 딱범 때려가지고 혹 튀어나온 것 같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기억납니다. 그리고 뭐 마감이며 뭐 여기 브릿지 핀마저 고급스럽습니다. 아 진짜 이 정도 돼야 하이엔드라고 할 수 있겠구나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솔리드 악기는요 에이징이라 그래서 치면 칠수록 소리가 더 뭐 익는다 더 좋아진다 요렇게들 평가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악기를 구매하신 분들이 진짜 습도 관리 잘 해주시면서 많이 연주해주신다면 정말 좋은 악기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벤티볼리오 관계자분들 제가 이 악기를 정말 열심히 키워볼 생각이 있는데요 혹시 주시면 안 될까요? 될 리가 없습니다. 이 악기가 얼마인데 어떻게 줘? 그럼 혹시 그 제 악기랑 교환은 안 되게 어리없는 소리 말고 영상 슬슬 마무리하죠. 항상 입문용 기타 저가형 기타로 사용하시다가 아 난 이번에 통기타 진짜 좋은 거 하나 사봐가지고 진짜 평생 한번 써봐야겠다 이 악기를 정말 열심히 키워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진짜 이 벤티볼리오사의 7R 시리즈입니다. 세 가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OM7R 모델입니다. 이 악기 한번 질러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직접 방문하셔서 사운드 들어보시고 사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최고의 방법이죠. 이 악기가요 100만원 중반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저가형 입문용이라 불리는 20, 30만원 악기도 리뷰하고 있고요 100만원 좀 못 미치는 가격대 다양한 가격대의 악기들을 리뷰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제 바뀌리 영상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방면에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 달아주시면 칼단은 아니더라도 빠르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아 그루슈루스